부산의 가덕도냐 경남의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앞두고 지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4개 단체장은 경남 밀양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항 선정 자체가 다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부산에선 15,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가 밀양의 신공항을 밀어주려 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밀양은 산과 같은 고정장애물, 부산 가덕도는 김해 공항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역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결정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